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이승엽 감독이 1년 만에 달라진 삼성 상대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번 정수빈, 2번 이유찬, 3번 제러드, 4번 타자 양의지, 5번 양석환. 87과 3분의 1이닝 동안 4승 6패, 6.39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김지찬, 2번 구자욱, 3번 강민호, 4번 타자 김영욱, 5번 박병호, 9승 5패, 3.69의 평균 자책점. 잘 맞은 타고 센터 쪽 떨어집니다. 이번 타자 구자욱의 안타. 강력한 후보죠 사실 시즌도. 네, 밀어쳤습니다. 1루수의 글러브를 넘습니다. 강민호도 안타. 한 베이스 더 노립니다. 구자욱 3루까지. 구자가 있을 때 피안 타율 3할 1푼 1리. 낮은 볼 방망이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절묘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높게 오른쪽에 떴습니다. 2루수 손을 펼칩니다. 뒷걸음질. 쫓아가면서 2타구 잡아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몸쪽 돌았습니다. 삼진. 아, 제구력이 좀 들쑥날쑥했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된 타점도 96타점, 100타점에 4개 남겨두고 그렇죠. 있었는데 올해는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바깥쪽 돌았습니다. 144. 사실 경기 초반에는 이 빠른 공에 삼성과 만나면 잘 2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니까. 네. 뒤로 갔고요. 유격수 걸렸습니다. 차이가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마운드를 탔고 유격수 글러브 맞고 떨어집니다.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예. 아, 오히려 최원준 선수 글러브에 맞으면서 수가 김재호였기 때문에 두산 입상에선 더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타고는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홈런입니다. 순식간에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와, 벼락 같은 홈런이 터집니다. 정말 전광석화 같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현 선수는 13번째 홈런이거든요. 개인 최다 홈런 신기록이죠. 작년에 네. 12개를 때렸으니까요. 휘어져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전민재를 삼진으로 더그아웃 돌려보냅니다. 팔의 각도가 약간 쓰리쿼터이기 때문에 풀카운치 바깥쪽 흘러나갑니다. 스윙 삼진의 흔적이 묻어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엄쪽 벗어났어요. 볼넷입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가죠. 돌입니다. 달렸어요. 헤드 퍼스 슬라이딩 세이브입니다. 예, 하잖아요. 스타트, 슬라이딩. 높게 뜹니다. 오, 3루수가 자리를 비켜줬고요. 마지막에 유격수가 이 타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결사, 외국인 타자의 한 방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오, 잡아줬어요. 높게 퍼올렸습니다. 훨훨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을 넘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기다렸던 한 방. 제러드가 터뜨립니다. 야, 맞는 순간 뭐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의 정말 강한 타구네요. 야, 시즌 7번째 홈런. 야, 이런 한 방이 좀 필요하다고 딱 이동 캐스터가 얘기를 했는데. 자세 낮추고 건드렸습니다. 익수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업슛하고 투심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밀어내면서 왼쪽 조공 비행 타구를 잡아냅니다. 짧게 진 방망이 이구 당겼고 1루수 미트 속으로 직접 잡고 자신의 베이스를 양석환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박정현 선수는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죠. 몸쪽 파고듭니다. 변화도 타격 중견수 정위치 잡아냈습니다. 몸쪽 높습니다. 볼넷입니다. 몸쪽 강습 타고 1루수 잡아서 2루. 2루에만 연결이 됐습니다. 원앤투에서 갑니다. 슬라이더. 이번엔 속지 않았어요.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파고듭니다. 너무나도 잘 던져줬죠. 몸쪽 파고들었습니다. 몸쪽 빗겨 맞았고 오른쪽 애매한 코스로 1루수 잡지 못했어요. 3루주자
주자, 1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주자까지 홈으로 득점. 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다시 퍼올렸고 오른쪽 떨어집니다. 연속적 시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4-1. 타자들이 공략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당긴 타구 유격수의 키를 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내야를 건너갑니다. 높게 방망이 지나갔습니다. 두개로 이제 많은 편은 아닌데 꼭 필요한 순간에 또 어디로 갈까요? 다시 바깥쪽! 박병호의 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3승 2패 17홀드 3.35의 평균 자책은 별 욕심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른쪽 쏘아올렸습니다. 파울볼 안쪽 가방 갔죠. 때렸어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달아나는 솔로포 스코어 5-2. 최근 6경기에서 홈런 3개를 때려내고 있었던 김지한 선수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시즌 23번째 홈런이네요. 시즌 23호이자 후반기에 7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네. 시즌 4승 2패 6홀드 9세이브 2.3형의 평균 자책점. 빗맞았고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3루수가 바로잡고 풀입니다. 2할 6푼 9리. 당긴 타구 유격수 정면 길게 던지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습니다. 낮은 볼 방망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6승 1패 16홀드 1세이브 3.48의 평균 자책을 던집니다. 투수 글러브 맞고 튀었습니다. 유격수 놓쳤어요.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구자욱은 1루까지 들어갑니다. 꼼짝 못하고 삼진. 이병헌이 바로 정면 승부 들어갔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포항 야구장입니다. 소리 센터 쪽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 양석환의 안타. 오우, 열광적인 응원을 또 보내고 계십니다. 김재환. 입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요. 네. 발음 좋은데요. 높게 중견수 뒤로 타구는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당장 앞에서 잡아냅니다. 2루까지 다 갔던 양석환 뒤루를 했습니다. 외국인 팬분은 넘어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 각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바깥쪽 밀어쳤고요. 2루수가 잡아서 2루 지나 강일로 1루 선생 승패 없이 1홀드 4.61의 평균 자책을 강승호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즌 타율 2할 8푼 6리. 땅볼 유격수 잡고 글러브 토스로 이렇게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김태견 선수가 이 석점차를 지키기 위해서 야생마처럼 뛰어나옵니다. 3승 2패 4홀드 15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 타이에 도전하겠습니다. 뿌립니다. 바깥쪽 묵직한 베스트볼. 트레이드마크죠. 김태견 선수.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변화구에 방망이 돌았습니다. 포인트를 앞쪽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간혹 던지는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오늘 양 팀의 투수 이병헌과 타자 이병헌 다 나옵니다. 네.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을 때리고 이게 눌러주는 이 자세가 공이 딱 빠지고 나서 분리가 되는 동작도 예, 좋고요. 유격수 기다립니다. 정위치 1루 송구가 살짝 어긋났지만 대가웃. 연속해서 교체 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3할의 타율 5개 없는 17타점. 김도영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네. 방망이 쪼개졌고 왼쪽에 떨어집니다. 방망이가 부러졌는데도 이런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두둥강이 나왔죠. 네.
변하고 밀어내면서 숏바운드 캐치 1루에서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시즌 16세이브 김태견이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뷔 첫해 두산 마운드의 수호신 강력한 마무리 투수가 탄생합니다. 오늘 김태견 선수가 석점차를 지켜내면서 이번 시리즈 두산 비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